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직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매물입니다. 전체 저 끝까지 해서 약 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269.52평, 62.31평, 총 331.8평입니다. 두 필지입니다.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이 나무 아래쪽으로 해서 끊기고요. 이 앞에 작은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. 요거까지 포함해서 두 필지입니다. 그리고 특징적으로 한국 영상에 보셨겠지만 남한강이 아주 바로 있는 곳이고요. 이렇게 진입도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. 한 4m 폭은 되니까 굉장히 넓으니까요.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지적도 다시 한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. 두 필지 정도 있고요. 두 필지 중에 앞에 좀 폭이 좁고 도로처럼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필지가 여기로 예상되고요. 그 역시도 이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이쪽 면도 있습니다. 자, 앞에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특징적으로 남한강 근처에 있어서요. 많은 뭐 영업부지 같은 것도 많고요.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게스트하우스, 그 뒤편에 있는 거는 가든입니다. 위치적으로 남한강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. 참고하시고요. 331평이면 주택 짓고, 그리고 텃밭하기 좋은 사이즈고요. 자연 칠학지구라 건폐율이 60%나 됩니다. 참고하십시오. 그러면 약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자연 칠학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폐율 60%면 뭐 가장 넓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기 보시면 측량대행을 저기가 정확하게 경계 측량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무 아래가 경계로 보입니다. 제가 한번 경계면까지 가보고요. 한 요 정도 나무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면인데요. 요거 지켰긴 한데 요 정도로 보입니다. 위성상은 요렇게. 자,
보시면 이쪽 면에 남한강이 아주 잘 보이고요. 향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가 동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지바르고 있습니다. 꼴찌가 저기 저 가든 앞에서부터 반듯하게 아주 잘생겼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나왔고 지내시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현재 저기 뒤편에는 강아지를 키워가지고요. 가까이 가면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다시금 나와서 저쪽 이쪽 경계면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현재 331평이고요. 보시다시피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 남한강 때문에 선호한 동네입니다. 자, 진입하는 공사도 돼 있고요. 국어 정비 돼 있고요. 여기 마을 상수도가 연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고요. 상수도가 요 앞에는 확실히 들어왔거든요. 여기도 상수도 연결이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. 자, 도로가 있고, 자, 경계면 정사각형입니다. 아주 반듯합니다. 국어도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보십시오. 국어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고, 남한강이 아주 멋들어지게 잘 보입니다. 저기 제일 끝에 집을 2층으로 지어서 조망을 바라보면 남한강이 정말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도 정말 잘 보이고요. 자, 주변 한 바퀴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조망이 워낙 좋고요. 남한강 때문에 유명한 동네니까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. 아,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.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